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8장 6절로부터 우리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서 6절로부터 13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들에 떨어지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나팔 소리 첫 나팔과 함께 넷째 나팔까지는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자연계하고 우리가 사는 공중과 좀 우주론적으로 좀 문제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은 이제 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팔부터는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와서 삶의 환경을 해하게 만드는 악의 등장이 다섯째 나팔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자연계와 우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섯째 인을 떼면서 일곱째 인을 떼면서 나팔이 이제 열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첫째 나팔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이제 일곱 나팔이 부는 천사들이 나팔을 준비하고 첫째 나팔 소리가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떨어지며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나무도 타버렸더라. 여러분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나와서라는 말입니다.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첫째 나팔을 불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여러분 불로 심판 때 그 우박이 떨어질 때 불도 같이 떨어졌죠. 소돔과 고모라 땅도 유황불로 같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중 어디선가 만들어져서 떨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런 유황불이나 이런 피 섞인 우박들이 공중에 이렇게 떠다니다가 어떻게 다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그냥 만들어서 그냥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리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심판은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의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자연계가 이런 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벌로 죄가 덧입혀진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주권 안에서 사람들, 피조물들을 농락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자연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와서라고 하는 이 철자 나와 있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의 창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고가
어떤 분이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자꾸 우박 창고, 뭐 비해 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냥 이 땅에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노마이, 만들어지다, 뭐 탄생하다, 발생하다, 막 이런 말 의미니까 그냥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나무도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연계로 말하면 이런 걸수 있어요. 우리 그 천문학에서 말하면은 태양 폭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 폭발이 했을 때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 자전, 그러니까 자기장이 있습니다. 이 자기장이 있어가지고 태양이 폭발했을 때그핵 분열하는 그 열이 여러분 그 자기장 때문에 피해갈 수도 있고 또 지구에 직접적인 영향이 안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탄소 제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존층이 무너져 버리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이 무너져 버리면 태양에서 내뿜는 그 태양의 열이 여러분 지구에 바로 들어와요. 감마선이면 바로 들어와 버리면 그 지구의 온도는 여러분 갑자기 그게 300도, 400도 막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에서 내려오는 그 빛이 태양열이 지구에 닿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오존층이 무너질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태양에서 오는 직접 열은 5000도.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냥 답은 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자연계에서 말하는 것과 비교해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아, 이럴 가능성이 있구나. 그죠? 그래서 오존층 지구에 지금 과학자하고 세계기후협회에서 오존층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나 남극지방에서는 이미 프레온 가스로 말미암아 오존층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자기장 때문에 태양열 폭발했을 때 생겨나는 지구의 현상 중에 하나가 오로라입니다. 오로라가 생겨져, 만들어. 그러니까 오로라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너무나 힘들수록 아름답고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오로라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태양열이 폭발했을 때 지구까지 미치는 소위 그 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피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질지는 우리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몰랐는데 아무튼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만들어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중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막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구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을 범하고 그 파괴하니까 자연과 산림, 나무들을 다 타버리게 만드니까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지구는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질 수밖에 여러분 없는 겁니다. 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또 피가 됩니다. 여러분 불붙는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이 현상학적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게뭐 있겠어요? 이건 아마 화산 폭발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불붙는 큰 산, 화산 폭발해 보세요. 그러면 화산 폭발해지면은 여러분 이게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뭐 한국의 백두산도 이제 폭발할 때가 됐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또 일본의 화산 폭발이 이제 막 계속 이어지고 세계 각 곳곳에서 이런 그런 화산 폭발 하나가 되면은 너무 큰 화산이 폭발해 버리면은 비행기 뜨는 게 일단 스탑이 됩니다. 그 나라 사이를 다닐 수도 없어요. 왜? 비행기가 뜰수 없으니까. 물물 그거 비행기 못 다니면 여러분 뭐가 생겨요? 물물 그 교제가 안 돼. 물물 교환이 또안 되잖아. 운반 수단이 다 그냥 멈춰버리지 마. 바다가 피바다가 되고 막 바다가 막 쓰나미가 막 일어나고 풍랑이 치면 어떻게 바다에 또 배들이 제대로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대혼란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불붙는 산이구나. 뭐 그렇겠지 뭐.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터져서 화산 폭발해서 뭐 한국이 뭐 백두산이 터진다. 뭐 일본의 후지산이 터진다. 무슨 이런 화산 폭발이 태워지면은 여러분 비행기 못 뜨고 물물 교환이 안 돼. 물품 운반도 안 되고. 이런 팬데믹 때문에 물품 저기 운반 안돼 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막 물품까지 다 올라가고. 그럼 이게 이런 현상들이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만 미치겠느냐? 어느 한 나라에게만 미치겠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세계가 다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어느 하나 문제 탁 터지면 그 문제가 온 세계가 다 같이 짊어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붉은 큰산 같은 경우는 이건 아마 화산 폭발도 가능할 거예요. 이거 던져지는 겁니다.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온 지구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럼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죽으니까 여러분 지금 해변가에는 그저 많은 그 고기들이 죽어서 여러분 막 떠다니고, 그러면 그 죽은 썩은 냄새가 또막막 퍼지고, 또 그러면 거기 또 바이러스 생기고, 그런 여러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죠. 아닙니다. 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횃불같이 타는 큰, 여러분 본문인 맞잖아요. 별들이 떨어지니까 아마 행성도 여러분 지구 주위에 우주에 다니는 작은 행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지구에 떨어질 때는 지구 오존층을 뚫고 들어오면서 다 타버리죠. 타버리면서 수많은 유성들이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그 크레이터, 생겨지는 그 웅덩이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면 그게 바다에 떨어지면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그 TV에 보면은 뭐 행성이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그 파괴가 그냥 온 지역에다 퍼져 나가잖아. 얼마나 큰 행성이 떨어지는 I don't know.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천문학자들은 행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거 뭐몇년 후에 뭐 얼마 후에 뭐 행성이 떨어질 거다. 어쨌든 그들이 예측은 시간적으로는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 예측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성이 하나, 여러분 뭐큰 행성 하나가 뭐 태평양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해일이 일어나면은 태평양 주위 국가에 있는 나라들은 그 해일 쓰나미 때문에 여러분 다 망하는 거야. 다 물에 잠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는 그냥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얼마나 강하게 하시는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몰아냈듯이 이 지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이 땅도 거룩한 땅일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니까. 그런데 이게 죄로 물들어 버렸으니까 그 죄를 다 벗겨내는 거야, 하나님이. 그 심판의 모습이 하나죠. 또이 별의 이름은 쓴수기라 그랬어요. 이 쓴수기라고 하는 의미는 재난과 슬픔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거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재난과 슬픔, 거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이 고난은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9장 이후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이제 그 나팔을 불때 나타난 현상을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도망다니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해.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뭘 지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구나 해서 믿음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 딱 붙들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조만간에 막 어떻게 터질지는 I don't know. 저도 몰라. 그러나 이런 현상들이 이제 우리 앞에 하나씩 하나씩 보여질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태양빛이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이 이르면 태양계에 해당하는, 천문학의 태양계에 해당하는 모든 별들의 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문학에서는 또뭘 말해요? 태양이 폭발할 때가 됐다. 이제. 예, 폭발할 때가 됐다. 이런 태양 폭발은 뭐 몇억 년 후에 뭐 아니면 몇천만 년 후에 뭐 태양이 폭발한다. 그 연수를 우리가 들거 없지만 어쨌든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행성들이 빛을 잃으면 우리는 그때 또 보는 거야. 태양이 어떻게 빛을 잃을지는 저도 몰라. 그냥 성경이 말하기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다.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그냥 단순히 몇 사람 이렇게 죽이고 또몇 사람 이렇게 빠따치고 뭐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한 어둠의 주관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살사해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거룩함의 주권에 도전한 자들은 영물들입니다. 천사들이에요. 그러니 그 천사들을 하나님의 증거라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어찌 보면. 다만 그 어둠의 주관자들, 사단의 영령 아래 놓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깜짝 놀라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정말 하나님을 붙들 것인지, 아니면 그런 현상이 날 때 살기 위해서 도망 다닐 것인지 우리는 그냥 봐야죠.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둠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입니다. 그냥 캄캄한 지륵 같은 어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던 그 애굽의 재앙에 비추어 보여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깨닫는 자는, 믿음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고, 또 믿음 없는 자는, 세상에 처해 있는 자는 깨달지 못할 것입니다. 뭐 우리는 거기까지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 삶이 생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현상으로. 그리고 영적인 면은 어떠냐? 영적인 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도 이큰 환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만의 교회가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혜로운 마음이 함께 있어서 어떤 현상, 사회에서 말은 어떤 과학에서 천문학에서 무엇을 말하든 그런 말하는 현상들을 귀담아 듣고 있다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성경 말씀과 매치돼서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줄 알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알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이거는 확정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확신입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날아가는 독수리까지도 이 땅에 사는, 뭐라 그랬어요?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자들에게라고 속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 아침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리고 그 은혜로움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이런 환난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한날한날또 영적인 어떤 어둠에서도 우리가 벗어나서 영화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또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이루어질 날을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억해 봅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밤모습에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으로 들려주었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알수 없지만 어둠의 세력에 놓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십자가 군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흘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또한 이한 주간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